은행안에 415-2호가 무슨 사무실로 쓰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415-2호? 그러니까 뭐 그 하도 해관에 사무실이 많으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예. 아, 여기가 지금 서울특별시 협력관실이에요. 국회 사무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뭐 이렇게 서울사무소나 이렇게 출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건 미처 보고를 받지를 못했... 예.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협력관실은 국회 은회관에 이렇게 설치를 해줬는데 예. 본 의원의 질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이렇게 협력관실을 제공해주고 있냐 말이에요. 없죠? 각각의 방은 없습니다. 없단 말이에요. 예. 왜 유독 서울시에만 이렇게, 왜 서울시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런 업무 공간 제공에 대해서 별도의 비용을 서울시에 청구하고 있습니까? 자꾸 옆으로만 예. 쳐다보지 마시고. 아, 이거 모르는 걸 어떻게 내가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있는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총장님이 지금 국정감사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아이고, 그거 415-2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아, 그. 뭘 두 사람이 그렇게 상의해봤죠. 뭐 없는 건 없는 거죠. 아니요. 우리도 상호주의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국회 직원의 아니, 방을 총장님, 주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습니다. 상호주의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럼 안 맞죠. 상호주의 할 걸 상호주의지. 근데 왜 서울시만 그런 특별 예우를 하냐 이거예요. 근데 오래 아무래도 본 의원이 보니까 오래됐답니다. 근데 아니 이게 박원순 시장이 이게 말이야 민주당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 후보니까 우리 국회가 알아서 너무 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행정위원회 시절부터 이 부분은 협력관이 얼마 전에 우리 국회가 서울시를 이렇게 방문을 하려면 1층 로비부터 아주 그냥 철통 경비를 벌이고 있어가지고 국회의원도 서울시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공화국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지금 현재 서울시 청사를 마음대로 못 가요. 출입문을 봉쇄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국회는 서울시 예? 뭐 요 최근에 해준 게 아니고 아니, 오래됐다는데 하여튼 총장님 가서 이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건 좀 시정하도록 합시다. 예. 이게 아무리 박원순 시장이 지금 서울시 뭐 이 공화국을 누리고 있지만은 국회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검토하겠습니다.